다음에 이어서 저희 행사를 먼저 함께 준비해 주신 저희 팀원분들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로컬 팀이고요. 로컬 팀에는 저를 포함해서 한 8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아까 소개해드렸던 한영빈이라고 하고요. 행사 총괄을 맡고 있고, 그리고 아까 그 자원봉사자분들하고 같이 계셨던 배준현님 계십니다. 배준현님께서는 이제 뭐 후원이나 저희 행사, 뭐냐, 저희 행사, 행사장 관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도와주셨고요. 그리고 방기현님께서 저희 비디오나 베뉴, 마찬가지로 행사장 계획이나 디자인 쪽을 또 특히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종민님, 그리고 정규성님도 계시고요. 정주원님, 조민성님, 그리고 한상곤님. 이렇게 해서 저희 한국 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팀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글로벌 팀 분들 중에 지금 여기 와 있는 분들 계실까요? Do you have any global team members here? Yep. 저희 글로벌 팀에서 저희 행사 많이 도와주신 분들입니다. 먼저 마사쿠미 오타님 와 계시고요. 벌기스 창님은 이제 그 뭐냐 KT 차이나 활동하시는 분인데요. 아무래도 중국에서는 아직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아가지고 대면으로 참석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요. 라비 바타라이님은 네팔에서 오시는 분이세요. 이분은 그 약간 항공권이나 그 일정 이슈가 있어서 아마 오늘 밤이나 아니면은 내일쯤이면 볼수 있을 거예요. 발표도 하시고요. 그리고 로빈 에스프, 이분은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시고요. 발음을 어떻게 하지? 머드 발표. Kyle, do you know how to pronounce this name? Sorry. 모하사주안 쿠시. 땡큐. 네, 저희 그 무대 행사 관련해서 조금씩 도움을 주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또그 근홈 아시아 행사를 같이 준비하고 계셔서 많이 도움을 주시는 못하셨지만은 그래도 그 여러 명그 부대 행사나 이런 자잘한 부분에서 도움을 많이 주셔서 저희 팀에서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카이로 아이자 카마루자만이라고 제 앞에 앉아 계시고요. 이분도 말레이시아에서 오셨습니다. 저희 제안서 검토를 같이 도와주셨고요. 그리고 루드라 사르사님이라고 이제 인도에서 오시고요. 이분도 발표를 같이 하십니다. 아마 내일 세션이 예정돼 있고요. 이분도 이제 뭐냐 제안서 검토를 같이 도와주셨습니다. 그외 이제 빈센트 웡님 계시고요. 이렇게 글로벌 팀이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사를 열릴 수 있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신 저희 후원사분들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후원사분들 나올 때마다 박수 한 번씩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후원사 없으면 진행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다이몬드 후원사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캐노니컬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실버 후원사고요. 실버 후원사에서는 올리오피스, 인베슘, 엘라스틱,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브론즈 후원사에서는 클라우드메이트하고 NHN 클라우드에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서포터 후원사로는 그로메트릭, 인프런,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와템랩스에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부기관에서도 저희 행사를 또 도와주셨는데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저희 장소 협찬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서울특별시에서 플러스 서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 행사를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행사를 또 널리 이제 알려주시고 또 많은 참여자분들이 오실 수 있게 도와주신 커뮤니티 파트너분들도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파트너로는 이제 코딩이랑 무관합니다만, 그리고 오픈스택 한국 사용자 그룹, 오픈숏의 한국 사용자 그룹, 리브레피스 한국 커뮤니티, 슬기로운 애저 생활, 한국 WSL 사용자 그룹, 그리고 우분투 DDE, 그리고 스티아바.dev라는 커뮤니티에서 저희 커뮤니티 저 행사 준비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행사장을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행사장은
자, 아침에 보니까 약간 길을 잘 못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서 좀 안내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지금 계신 곳은 이제 비즈니스 타워 3층에 계시고요. 여기가 이제 국제 회의실입니다. 국제 회의실에서는 이제 주로 강연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2번이시고요. 그 뒤에는 이제 그 대기실이 있습니다. 대기실에서 이제 발표자분들이 대기를 하고 계시고요. 국제 회의실에서 이렇게 앞에서 나와서 보시면은 아까 체크인 하셨던 리셉션이 있고요. 리셉션하고 함께 이제 후원사 부스를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가시면은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는데요.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보시면은 중회의실이 있습니다. 중회의실 2번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BOF 세션이 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OF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주제만 정해놓고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형태의 세션이 주로 진행이 되고요. 그 옆에 방이 또 하나 있는데요. 여기는 그냥 비어있는 방이에요. 그래서 혹시 그 약간 행사 세션 참여하시다가 잠깐 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좀 쉬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4층에도 행사장이 있습니다. 4층에는 한 공간만 쓰는데요. 4층 대회실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워크숍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워크숍 참여하시는 분들은 4층에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사장 관련해서 세부 정보는 저희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지금 앞에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스캔하시면은 바로 관련 페이지에서 행사장 정보 관련 외에도 뭐 안전이나 보건 정보 그리고 주변에 있는 뭐 경찰서나 이런 정보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안내사항을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동 강령이 있습니다. 행동 강령은 저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붓의 행동 강령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행사 운영을 위해서 좀 보충이 되어 있는 우붓콘 아시아 행동 강령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두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또 꼭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동 강령은 지금 여기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저희 행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참가자 온라인 대화방이 또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트릭스하고 텔레그램하고 IRC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새 대화방 모두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셋 중에 하나만 접속을 하셔도 이제 다른 참가자분들하고 대화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그래서 이게 대화방에 참가를 하셔가지고 다른 참가자분들하고 또 이야기를 하시면서 행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소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본 행사 말고도 지금은 이제 강연이나 워크숍 이런 일정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 행사 이외에도 부대 행사가 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대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늘은 이제 그 라이트닝 토크가 끝나고 나서 컨퍼런스 저녁 만찬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거를 부대 행사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겠지만은 저희가 폐회사 때 단체 사진 촬영이 있고요. 이때 사진 찍고 싶으신 분들은 끝나고 나서 잠깐 남아주시면은 같이 사진 찍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룹 투어가 있습니다. 그룹 투어는 저희가 행사 다 끝나고 월요일에 있고요. 여기는 지금 이제 오후라고 되어 있는데 일정이 조금 변동이 돼서 오전 11시 반에 모이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정이 되어 있고요. 참고로 이제 컨퍼런스 저녁 만찬하고 그룹 투어 같은 경우는 티켓을 또 별도로 구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제 컨퍼런스 저녁 만찬은 발표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사항이 따로 없고요. 발표자로 참여하시면은 따로 티켓 구입 필요 없이 참여하시면 되고 다른 분들은 꼭 구입을 해주셔야 참여할 수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룹 투어도 마찬가지로 티켓을 따로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부대 행사 같은 경우는 티켓 수량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전에 미리 티켓을 구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행사 일정표는 행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스캔하셔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저희 메인페이지죠. 메인페이지에서 세션 버튼 누르시면은 바로 전체 일정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현재 시간하고 같이 일정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클릭하시면은 각 일정별로 세부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에서 그 캘린더 동기화에서 보실 분들께서는 여기 보시면은 버튼 두 개가 보이는데요. 이 버튼 이용해가지고 이용을 해서 휴대전화 캘린더 앱이랑 동기화하셔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세션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언어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한국어로 진행되는 세션이 있고요. 그리고 영어로 진행된 세션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션이 각 세션이 어떤 언어로 진행이 되는지는 아까 보셨던 일정표에서 확인을 먼저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국제 회의실에서는 저희가 동시 통역을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세션을 하실 때는 동시 통역을 통해서 이제 또 통역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다른 세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통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세션은 이제 중회의실에서 하는 BOF 세션이나 이제 대회의실에서 하는 워크샵 세션이 있는데요. 여기서 하는 세션들은 다 통역이 없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라이트닝 토크하고 BOF 발표자를 따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따로 접선분은 크게 없는데요. 오늘 바로 접수하실 수 있고요. 오늘 라이팅 토크는 이제 오늘 끝나기 전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5시 20분까지 QR 코드를 스캔을 하셔서 물론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접수하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라이팅 토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BOF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형태의 세션이냐면은 특정 주제만 정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의를 하는 그런 세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하나 계약하고 있는 BOF가 이제 내년 우브콘 아시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그런 BOF를 지금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제를 정해놓고 뭔가 자유롭게 하고 싶은 토론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작은 미드업 같은 작은 모임을 갖다가 하나 만들어서 진행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BOF를 활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BOF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에 슬롯이 4개 정도 있고요. 4개 정도 있고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먼저 접수해 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할당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먼저 접수를 해 주시면은 저희가 할당을 해 드리겠습니다. 권장드리는 마감 시간은 원하시는 이제 BOF 시간으로부터 1시간 전에 접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 안내사항을 또 몇 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물 규정이 조금 이제 빡빡해서 저희가 회의실에는 음식물하고 음료를 반입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고 들어오시면 안 되고요. 물만 갖고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사 참석하시는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워크숍 같은 행사 같은 경우는 티켓을 또 따로 구입을 하시고 또 참가를 하실 때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장 참석하실 때는 반드시 명찰을 꼭 착용을 해주시고요. 명찰을 다 들어오실 때 이렇게 받으셨죠? 네, 명찰을 이렇게 차고 착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식사나 간식은 따로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신에 저희가 점심시간을 좀 길게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심시간에는 이제 지하에 내려가시면은 지하 식당가가 있고 아니면은 건물 주변에 보시면은 식당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처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시고 다시 참석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이 없다면은 이제 저희 바로 키노트를 바로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키노트는 잠시만요. 네. 네, 저희 바로 키노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키노트 제목 키노트는 이제 Improving Force Security라는 제목으로 키노트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캐노니컬 시큐리티 팀에서 오신 마크 에슬러님께서 바로 키노트를 진행해 주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